일상으로 돌아간 송삼래 그대. 그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또 일하고 계신 거 아니? 네, 아. 안녕하세요. 나님이네요. 지금 마늘밭에 풀 메고 있어요. 풀이요? 네, 풀이요. 엄마 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엄마 허리 좋아지셨는데 또 잘 살았네요, 혼자 하시라 그러면 많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 잠깐 다녀오신다고 가셨는데 곧 오실 거예요. 그 많던 농사일은 자식들이 돌아가며 돕고 있는데요. 이거 다 어머니가 농사 도는 거예요? 네. 미치겠어요 진짜. 그렇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와서 도와야죠. 힘들어도 엄마만큼 힘들겠어요. 잠깐 와서 해주는 건데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농사일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역시나 오셨네. 드라이브 하셨어요. 하지마. 오자마자 하지마. 하리스 안녕하세요. 박력이 넘치시는데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마실 갔다 와. 마실이요? 네, 우리 이사장님 사주세요. 네, 그 방석 잘 쓰고 계시네요. 아, 아 있네요. 허리 괜찮으세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가버려요. 엄마 허리 좋아졌지? 한번 엄마 저기서 다시 갔다 걸어오셔봐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오토바이 필요 없으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통증이 많이 있으니 통증이 없어졌어. 어디가? 허리가. 허리가? 시방 꼿꼿해요. 꼿꼿해요? 꼿꼿해요. 옛날에는 열했었는데 지금은 열해져 버렸네요. 그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나가 이렇게 나서 갔고 너도 성도 안 갔을 거고 여행도 같이 가자면 가고 올란다 이제. 엄마의 그 청춘을 그냥 전부 다 오로지 애들하고 바꿔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편하게 꽃길만 걸으면서 가요 엄마. 네, 그런다. 꽃길은 엄마 마음이 편해야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딸이 준비한 깜짝 선물. 어 여기는 금은방 아닌가요? 아니 지금 치료 잘 받고 오셨어요? 네, 예. 싹 나서 그랬죠. 잘하셨어요. 그나마 잘 알고 계시네요. 조심히 쓰셔야지. 쉬어서 쉬면서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요. 다들 남일도 아니고 네, 다 전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아줌이신데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지금 봐서는 엄청 좋아하신 것 같아요. 팔찌 골라봐. 이거 이쁜 것 같아 엄마. 팔찌. 우와. 엄마 예뻐요. 예쁘네. 괜찮아요. 예쁘다. 아우 예쁘다. 이 팔찌는 내가 엄마 하시라고 해드리는 거고 반지는 엄마 막내 아들이 해주는 거예요. 아드님도. 반지 끼고 이제는 일 하지 말고 흙 묻히지 말고 아. 엄마. 응? 우리 엄마 반지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 요렇게 해드릴 맛이 나죠 또. 옷 같은 거나 따뜻한 거 못 사 입으시고 그런 게 마음이 제일 아프거든요.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사랑해요. 네 때문에 산다. 네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 거냐. 고맙다. 사랑한다. 내 딸.